2년 전 바다에 빠뜨렸던 휴대폰을 되찾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? 그것도 휴대폰을 문어가 찾아줬다면 그야말로 해외 토픽감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. 경남 남해에서는 이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최강수 기자입니다. 한겨울인 요즘도 백명솔 씨 부부는 바다에 나가 문어와 낙지를 잡습니다. 지난해 10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. 바다에서 건져올린 문어 통발에서 지난 2011년 봄 바다에 빠뜨린 백 씨의 휴대폰을 찾은 것입니다. 문어 한 마리가 발로 감싸고 있던 휴대폰에는 아내가 선물로 준 금돼지 장식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허영기 보이길래 보니까 휴대폰이 있더라고, 제 휴대폰이. 그걸 이제 적인 건 모르지만 이제 올려보니까 끄집어내니까 아 적기래요. 그 이제 우는 그 금돼지를 이제 휴대폰에 나 달아놨거든. 백 씨가 문어 통발을 설치한 곳은 마을에서 20여 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. 이곳에서 문어잡이를 하는 어민만 수백 명인데 어떻게 휴대폰을 집어든 문어를 직접 잡았는지 아직도 신기하기만 합니다. 문어 통발에 여러 수만 개 깔렸는데 문어가 물고 올라오는 게 어찌나 신기한지 진짜 신기하죠. 문어가 찾아준 휴대폰 얘기는 백 씨가 최근 여수 기름 유출 방제 작업에 나서면서 뒤늦게 주변에 알려졌습니다. 백 씨는 2년 반 동안 바닷속에 있어 기능을 상실한 휴대폰이지만 금돼지와 함께 애지중지 보관해 오고 있습니다. KNN 최광수입니다.